안녕하세요. 재은경입니다. 오늘은 정부와 금융회사가 나서서 저축을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 원짜리 전세에 사는 그 상담을 저희가 했던 어떤 분은요, 세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입니다. 월 130만 원으로 자녀들을 고등학교까지 전부 교육시키고 이제는 자녀들의 독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7년째 그대로입니다. 사정이 딱하다는 것 때문에 주인이 배려한 덕이지만 대신 집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식구가 살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조건부 수급자인 신분으로 그 조건 하에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이 13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지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서 빚없이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저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이전을 해서라도 지금보다 좀 더 쾌적한 집에서 살고자 하지만 막막한 이야기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서 그 모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그 희망플러스 통장을 신청해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계층의 자립자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인데요. 미국의 그 워싱턴대 마이클 쉬라든 교수에 의해서 창안된 것입니다. 공적 급여 형태의 기존 복지 정책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빈곤 계층이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자산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빚이 늘어나는 취약한 재무 구조의 영향이 큽니다.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것에 대해 공적 급여로 보완하지만 정작 공적 급여가 주어져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급여이기 때문에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다시 빚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산형성 지원 제도는 빈곤 계층의 새로운 자립 자활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큰 가치를 지닙니다. 자산형성 지원이지만 기존의 공적 급여와 달리 수요자가 능동적으로 저축을 하고 그만큼 매칭 방식으로 저축을 지원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복지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참여자가 10만 원 저축해야만 매칭으로 1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러한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적은 금액으로도 자산 형성 가능성이 좀 더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에서 저축을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죠. 결국 소액 저축에 머무는데 이러한 현실이 바로 저축의 동기마저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저축 금액만큼 매칭 지원이 이루어지면 저축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축 동기가 이전에 비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저축을 하는 능동적인 참여로 인해서 자존감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자립자활 의지를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축이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앞서 상담한 그 한부모의 경우에도요. 또한 그 전세금 마련을 위한 저축이 절실했지만 멀기만 한 이야기였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 전세금 마련 통장을 갖게 되었다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알뜰한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됐다고까지 말합니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을 이용했던 저소득계층의 반응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급한 돈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낮은 금리라도 빚은 빚입니다. 갚아야 할 생각에 머리가 아프다 이런 상담자가 많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저축 지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립자활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의 만족에도 구체적으로 보탬이 됩니다. 다만 지난 그 행정부에서는 광고와 달리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3만 5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또한 의미 있는 결과지만 매년 30만 명이 수급자 신청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고 중산층들조차 저축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가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빚을 늘리기보다 이렇게 저축을 지원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금융회사들도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동안 예금자의 돈으로 수익잔치를 하면서 소수 주주들만 배불러오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사실은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금자의 돈으로 번 돈은 이렇게 사회에 제대로 쓰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경제 구조도 건강해질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장기 재정 건전성에도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서 금융회사의 의무로서 저소득 서민 계층의 저축 지원 강제가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